명령을 받고 요동정벌을 떠난 아버지가 군사를 돌려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조나단, 이 사건이 뭘까요? 위화도 회군. 그렇죠. 바로 위화도 회군. 순식간에 이방원의 집안은 역적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역적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다 처단당해요. 죽죠. 죽어요. 자, 이 위기감을 느꼈던 이방원은요 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요 아내가 있는 자신의 집이 아닌 포천이었습니다. 왜 포천으로 갔을까요? 급합니다 지금 이방원. 포천. 포천. 그 어머니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바로 이 포천은 아버지 이성계 집안에 농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친어머니 한 씨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둘러 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원은 또 다른 집으로 갑니다. 어디일까요? 그 경처. 강씨. 강씨. 그렇죠. 어머니.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줬던 또 다른 어머니 강씨의 집이었습니다. 정각 이방원을 찾아라! 그 자가 역적 이성계의 아들이다! 예! 미키시오! 만약에 이방원이 가족을 그때 구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인질로 잡혔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성계의 발목을 잡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이방원은 그때 가족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고 조선 건국의 숨은 1등 공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진 고생을 하며 이 가족의 목숨을 지킨 이방원. 얼마 후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위화도 회군했는데 성공했다? 정답! 예, 아버지 이성계가 개경을 장악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방원의 기지와 헌신이 가족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원의 집안은요 위화도 회군 이후 하루아침에 고려 최고의 권력을 주게 됩니다. 맞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 고려 전체를 들끓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영상 한번 보시죠. 눈빛들 교환. 당했어. 이 개경, 선주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살인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피해자는 우리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누구지? 보시죠. 네, 바로 정몽주입니다. 이 정몽주를 죽인 사람, 아까 눈짓으로 신호를 맨 처음에 보냈던 그 사람 누구입니까? 이방원. 맞습니다. 이방원. 이방원은요 정몽주를 스스로 스승으로 모시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아니 뭐야.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냐면요 이 정몽주가 아버지 이성계는 물론이고 이방원이 목숨을 걸고 지킨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아, 정몽주가. 네. 자, 그렇다면 정몽주는 대체 왜 이방원의 가족들의 목숨을 노린 것일까요? 당시 고려는요, 이성계파와 정몽주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했지만 정몽주는 기존의 고려, 이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펼쳐나가면 된다. 이러면서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세력의 합의점은 보이지 않았고요. 골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몽주는 바로 고려를 지키기 위해 이성계와 그 측근 세력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때 정몽주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낙마 사고로 크게 다쳐서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 동북면에서 몸져 눕게 된 거죠. 정몽주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기회다. 때다. 기회다. 그렇죠. 재빨리 이성계 측근들을 다 귀양 보내버립니다. 이성계의 세력을 정계에서 다 쫓아낸 다음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귀양을 보낸 인물 중에는요, 이방원과 아버지 이성계가 매우 의지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보내려고 했던 그 인물 누구였을까요? 아, 정도전. 정도전.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함께 혁명을 주도했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이 정도전을 이성계에게 소개해준 사람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몽주 아니에요? 어우, 맞습니다. 너무 잘 맞춘다.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몽주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오랜 번마저 없앨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참. 정말 이 정몽주는 바로 자신의 나라 고려를 위해서라면 물불 갈지 않고 무엇이든 지금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원은요, 긴 고심 끝에 정몽주를 죽인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정몽주의 머리를 잘라 저잣거리에 걸어놓기까지 합니다. 와. 아버지와 가족의 목숨을 노리던 정몽주를 제거한 이방원.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이방원이 가문 전체를 위협했던 큰 적, 정몽주를 없앴다는 소식.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그냥 감탄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우와, 왜요?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성계는요, 이방원에게 내 이놈! 어찌 이런 불효를 저지르느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와. 왜냐면요, 정몽주는요, 정치 경험도 풍부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고려의 대학자입니다. 이성계는 어떻게든 이 정몽주를 끝까지 설득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성계는 이방원이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다 어떻게 만들었다? 엎었다.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 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 여러분이 이방원이라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방원. 그러니까 칭찬하고, 와, 장하다. 우리 가족도 아하. 살리고, 너 덕에 이렇게 됐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억울해 할 거야. 아버지! 억울해 할 거야. 한번 가봐요, 끝까지 가봐요. 아버지, 이성계가 또 무서우니까 그냥 여기까지 했을 것 같아. 아버지! 거기까지? 문장호. 그 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방원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몽주가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청홍주를 죽인 것은 곧 효도입니다. 이방원이 아버지에게 대든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아버지들은 더 분노합니다. 이성계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들 이방원을 향한 이성계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던 그때 용기 있게 이성계 앞에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원 씨가 한번 이 사람을 확인해 주시죠. 강비가 노기를 띠고 고하기를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서 자처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분노한 이성계 앞에서 아들 이방원 편을 든 인물 바로 강엄마. 강엄마.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접은 금지 오겹으로 이 이방원을 키워낸 바로 어머니 강씨였습니다. 뭐 이런 일로 놀라고 화를 내냐면서 오히려 이성계를 질책한 겁니다. 김경수 교수님, 그 강씨는 왜 남편 편 안 들고 이방원 편을 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방원과 강씨가 정몽주 피살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되는 건데 강씨는 이성계보다 21살이 어리긴 하지만 상당히 진취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는 강씨와 방원은 뜻이 맞았던 정치적 파트너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정몽주의 죽음 이후 조선 건국을 위한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결국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게 정몽주가 살해된 후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왕에 오르자 개국 공신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일은 공이 한 사람에게 있다. 한 사람? 지금까지 잘한 사람은 이방원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신하들이 인정한 건 바로 이방원. 신하들조차 이방원의 공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은요, 조선 개국 이후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대체 이방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성계가 조선 최초의 왕 태조에 올랐으니 조선 최초의 왕비는 누가 될까요? 최초의 왕비는 응? 한씨. 한씨 아니에요? 강씨입니다. 강씨입니다. 한씨는 어디에 있어요? 자, 어째서 이방원의 친어머니 한씨가 아닌 강씨가 왕비가 됐을까요? 첫째 부인이었던 한씨가 조선 건국 1년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강씨를 조선 최초의 왕비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선 개국의 힘을 쓴 왕자들에게도 직위가 내려졌겠죠. 전장에서 공을 많이 세운 둘째 형 이방과 그리고 이복 동생인 일곱 번째 남동생 이방벗, 이들은요 의홍 신의군 절제사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화도 회군에서 죽을 뻔한 가족을 살린 자 누굽니까? 이방원. 이방원. 또 정몽주로부터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자 누굽니까? 이방원. 그렇죠. 아버지의 최측근 정도전을 살린 자 누굽니까?
이하동문. 어이 빠졌네. 이방원. 맞습니다. 이방원. 조선 건국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어떤 직위를 받았을까요? 근데 이 정도면 이방원 정도면 그 직위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야, 그렇지. 그렇죠. 이건 주장해도 되잖아요. 나 이거 해줘.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방원은 조선의 왕자가 된 바로 다음 날 직위를 받기는커녕 개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 와, 왜요? 너는 동북면으로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아. 와. 형과 아우가 이렇게 한자리 차지할 동안 이방원은 중앙정계에서 배제된 채 그냥 변두리로 내쳐진 겁니다. 아우, 억울하다. 아, 그럼 이방원은 이 조선 건국을 세운 공을 인정을 못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형과 아우가 직위를 받을 때 이방원만 변두리로 돌아가겠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몽주 사례에 따른 아버지의 분노가 워낙 컸던 것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참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낙인 찍힌 거죠. 이성계는요,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